안녕하세요. 한비TV의 한빛입니다. 네, 오늘 한비TV 라이프에서는요,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튼 세면 타월입니다. 룸바이 홈에서 나온 거고요. 10cm 길어진이라는 그 모티브로 제작된 타월입니다. 색깔은 7종 정도 되네요. 이렇게 제가 구매해 봤는데요. 코튼 페이스 타월 4팩이라고 되어 있고요. 룸 엑스 홈이라고 되어 있고, 그다음에 코튼 100% 그리고 135g이라고 하네요. 개당. 그리고 40 곱하기 90. 옆에가 40, 위아래가 90인 거죠. 제가 이 타월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, 저는 되게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서 세게 닦거나 하면은 많이 안 좋더라고요. 피부가 안 좋아져 가지고 부드러운 수건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 수건을 찾았는데, 뭐라고 할까요, 가성비 부드러운 타월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아서, 피부가 좀안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월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. 네, 우선은 타월을 한번 뜯어볼까요? 타월을 뜯어보는데요. 네, 보시다시피 길이는 한이 정도 됩니다. 위아래 이렇게 길죠? 밑에 더 있어요. 되는데 한번 만져볼게요. 네, 꽤 부드럽고요. 이게 지금 상태에서 부드러운 건 요즘 기술로 거의 할수 있어요. 하지만 빨고 나서도, 말리고 딱딱히 말리고 나서도 부드러워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한번 빨아서 써봤었는데 꽤 부드러웠어가지고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. 아무거나 제가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. 여기도 써있네요. 룸바이 홈 10cm 길어진 코튼 세면 타월 브라운 BR라고 되네요. BR은 색상 번호인가봐요. 서면은 조성 또는 혼용률은 면 100%, 치수는 40 곱하기 92cm, 제조국은 베트남이라고 합니다. 제조원은 송월이네요. 송월 타월 계열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되고요. 여기에서 세탁 방법은 단독 세탁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수입하면은 롯데 쇼핑 주식회사 또 롯데마트 사업본부라고 되어 있고요. 서울특별시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네요. 반품 및 교환 장소는 구입처 및 판매원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, 소비, 분쟁, 해결, 기준, 위법,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다른 색상도 한번 볼까요? 네, 약간 브라운이었죠? 이건 뭐 화이트고요. 이건 약간 이 색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? 회색은 아닌데 더 옅은 회색. 이건 아까 갈색 브라운이죠? 두 팩을 사가지고요. 다른 색도, 약간 청색 계열이네요. 이 색도 있고요. 저는 이거 롯데마트를 가서 샀습니다. 거기서 가성비 4개에 만 얼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샀는데요. 청색, 이거 회색, 청색, 마지막으로 네, 이렇게 회색인 것 같죠? 네, 이렇게 사서 보여드렸는데요. 이 타월이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 되게 부드러워서 괜찮다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. 여기까지 리뷰는 마쳤고요. 저희 한비TV 구독, 시청, 후원 아끼지 말아주시고요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
수건 소개시켜드렸고요. 여기까지. 그럼 한비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